이제 앞에서 이제 그 뭔가 서론식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사실 다 해버리세요. 그렇죠? 할 이야기 전부 다 했습니다. 초기 불교 이해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뭐 배웁니까? 우리는 교학과 수행 배웁니다. 그죠? 교학은 이론이고 수행은 실천이고. 그죠? 그거 말고 뭐 배울 게뭐 있어요? 그럼 교학이 뭐냐? 교학은 온체 개근 재연 6개가 기본 주제고 수행은 37조도품의 7개가 기본 주제다. 그죠?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이제 그걸 해놓고 하나하나 지금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 시간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우리 그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그거는 행복입니다. 그죠? 행복이고 이 행복을 또더 이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라면은 초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은 세 가지 행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생의 행복, 둘째는 내생의 행복, 셋째는 궁극적 행복. 그죠? 그럼 이 궁극적 행복은 또 다름 아닌 열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출가자들의 이제 말 그대로 궁극적 목적. 우리가 왜 출가를 했느냐?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목표였다면, 우리는 사실 출가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시와 지계는, 특히 보시는 뭡니까? 마을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그죠?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뭐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가했다는 것은, 우리의 출가자의 근본 목적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보다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부터 또 불교 이전에부터 인도에서는 사문, 바라문 전통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죠? 인도에서는 두 가지, 우리 수행의 전통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라문 전통이라고 하고, 하나는 사문. 우리 사문이라 하잖아요. 그 사문 바라문은 초경 도처에서 정형화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의 모습을 얼핏 보자면은 바라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죠? 제일 다른 것은 바라문들은 결혼을 하고 그때 당시 사문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때부터 비롯된 거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인도 땅에는 불교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불교의 가장 뭐 근접한 삶의 방식을 들으라면은 우리는 사문 전통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부처님 설법에는 항상 뭡니까? 사문, 바라문. 이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문은 수행을, 그리고 제일 다른 점은 결혼 생활을 해서,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사문은, 그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좀더 중요한 차이는 바라문은 바라문 계급만이 될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인도에서는 우리도 앞에도 읽어봤지만, 바라문, 그죠?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뭡니까? 와이샤라 그러죠? 그죠? 와이샤 혹은 뭐 상인 계급이라 와이샤, 그다음에 수드라. 이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잖아요. 물론 이 수드라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도 있지만은 그죠. 크게 계급은 그죠. 바라문 그죠. 그다음 크샤트리야, 와이샤, 수드라 하는 이네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이네 계급 가운데 말 그대로 학문을 담당하고 있고 그죠. 이제 어떤 진리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하는 집단을 우리는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에서는 이 바라문 전통은 태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제 바라문 전통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라문 계층 안에서도 바라문은 태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잖아요. 법구경부터 해서 수타니파타부에서 해서 다 초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도에서는 바라문은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보통 7살 정도, 그죠? 7살 정도에 바라문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12년 내지 13년 동안, 그러니까 20살 될 때까지, 20살은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내지 13년을 그 자기들 전통, 그리고 교학 서적인 배달을 배웁니다. 그죠? 배달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있을 때 물론 결혼을 못하죠. 그냥 뭐 어리기도 하지만 학교 있을 때는 엄격히 결혼 생활, 성생활이 금지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배달을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죠?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제사 지내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그죠? 자기들 전통의식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행해주고 하는 그로 해서 인도의 이제 지식 계층을 계급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바라문 전통입니다. 그 바라문들의 우리 그 우리말로 하면 소위경전, 그죠? 의지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다잖아요. 그 사베다라고 합니다. 리그베다, 그죠? 야주르베다, 그 다음에 사마베다, 아타르베다. 이 베다의 각각에는 또 방대한 브라마나라 그래서 제의서 문헌들이, 그죠? 방대한 제의서 문헌들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이 제의서 문헌들만 뒤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바라문들은 60살 때 되면 은퇴하고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산야시라 그러죠. 그죠? 산야시가 되어서 그 수행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수행을 하면서 그죠? 영감을 얻었던 거, 느꼈던 거, 깨달았던 거 이런 걸 해서 우리는 아란야가 특히 아란야가라는 거 아란야라는 말 자체가 숲이잖아요. 그죠? 그 숲에서 그죠? 생긴 지혜, 지혜의 말씀 뭐 이런 것이 아란야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또 그 사람들입니까? 완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수행에 의해서 생긴 그 통찰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우파니샤드라 그러잖아요. 잘 아시죠, 그죠? 우파니샤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또 네 가지 계층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소위경전 이제 의지하는 이제 그 가르침이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베다, 베다 단계, 두 번째는 브라마나 단계, 세 번째는 아란야카 단계, 네 번째는 우파니샤드 단계.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이제 바라문 전통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문 전통은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 대신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죠?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들 어떤 그룹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여가지고 또 수행도 하고 또 그 스승들로부터 지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미 우리 초기 경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바라문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제법 나오지만 특히 이 사문 전통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경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 사문과경이라고 제가 옮긴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 있습니다. 그 이 사문과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사외도라 그러죠. 그죠? 그죠? 여섯 무리들의 그죠?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사문들 있잖아요. 그 유명했던 사문들의 가르침이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바라문 전통과 사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때 당시 어느 전통에 속하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사문 전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문들이나 초기경 도체에 보면 부처님은 뭐라 그러면 부릅니까? 사문이시여, 대사문이시여, 사문이시여 이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개통을 이야기하자면은 사문 전통에 해당되는 이제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새롭게 그죠? 어떤 그 뭡니까? 그 전통적인 그 바라문의 그죠? 그 어떤 그것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문들의 가르침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러면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독창적인 이제 교학 체계와 그러니까 이론 체계와 그 수행 체계 혹은 실천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독창적인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딱 정리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죠? 온처 개근 제연 37 보리분법 이렇게 딱 정리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불교에만 독특한 독창적인 그죠?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또 이야기해서 살을 붙이려 하다 보니까 바라문 전통, 사문 전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가 불교인 것은, 그죠? 초기, 특히 이제 초기 불교 있잖아요. 불교가 불교인 것은, 그죠? 온처 개근 제연 37 보리분법. 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요런 전체 가르침 체계는 또 우리 불교 안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막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정해. 그죠? 불교의 가르침 체계는 이제 계율과 이제 선정과 지혜로서 이야기된다. 그래서 개정의 또 사막 체계로 이야기되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사문과경을 방금 말씀드린 불교의 독창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문과경을 위시한 저 디가니까야가 우리 사부니까야 중에서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이고 그래서 또 이 가운데 디가니까야는 34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것이 세 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권, 2권,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운데 제1권에 13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개의 경은 다 일관된 체계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10개의 경은
무슨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개정해라는, 됐죠, 그죠? 개정의 사막을 일관된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그죠?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디가 니까야.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디가 니까야. 제1권의 총체적인 내용을 개정해 사막에 관한 것을 모아서 결집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사부 니까야잖아요. 그죠?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상유따 니까야, 안구따르 니까야인데 이 네 개는 각각 부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 가장 상수 제자 뛰어난 분들의 제자들이 구전으로 전승된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옛날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밖에 전승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혼자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창입니다, 합창. 혼자서 하면 여러 가지 이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합창을 합니다. 적어도 그죠? 뭐 200명, 300명,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죠? 음정 박자를 넣어서 말 그대로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그죠? 매일 이거를 이제 외우면서 이렇게 해서 구대로 이제 전승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부 니까이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그죠? 그 4대 제자들의 상자들 혹은 그 측근들 혹은 그 제자들이 전승해 온 겁니다. 그 중에서 디가 니까야는 누구의 전승이겠어요? 어느 무리들의 전승일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그죠? 그 이거를 삶의 그죠?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부처님 시봉을 앞에 우리 했잖아요. 23년, 24년 동안 부처님 시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난다 존자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죠? 니까야로 만약에 결집했다면 그 중에 최고 중요하고 최고 첫 번째 가는 경은 누가 혹은 누구의 제자들이 외워서 전생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난다 존자와 그 제자들이겠죠. 맞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가 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이 전승해 온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상자부에서는 이미 딱 주석서 문헌에서 그렇게 딱 그죠? 그 여러 문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렇겠죠. 그죠? 아난다 제자야, 아난다 존자야말로 부처님의 그죠? 직계 제자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최고의 처음 가르침인 디가 니까야는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이 전승해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마치마 니까야죠. 그죠? 마치마 니까야는 어느 스님의 제자가 전승해 왔을 것 같아요. 속된 말로 겐도 한번 때려보십시오. 부처님, 아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난다 존자를 이제 제외시키면은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뭡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 지혜 제일이라면 누굽니까? 사리부다 존자죠, 그죠? 실제로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우리 그죠? 그 가습 존자보다도 사리부다 존자가 더 그죠? 그 역할을 많이 한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두 사람의 상수 제자, 그죠? 두 사람의 가장 어뜸가는 제자, 뛰어난 제자 하면은 그죠? 역대로 우리 칠불부터 해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 두 명을 항상 꼽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 누구? 이건 바로 초기경에서 나옵니다. 디가 니까야 같은 니까야에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두 상수 제자면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예, 사리부다 존자입니다. 지혜제리죠, 그죠? 사리부다 존자의 말로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고 당연히 언급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상수 제자는 또 누구겠어요? 그렇죠. 목갈라나 존자, 목련 존자라고 그러죠, 그죠? 목갈라나 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또 외도로 있을 때 그 산자야라는 그 외도 있잖아요. 육사 외도의 제자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사지 존자 있잖아요. 부처님의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부처님이 최초의 극입니다. 그죠? 그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아사지 존자가 그죠? 그 뭐 위제일이었다 그러거든요. 근엄하게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있잖아요. 키도 크고 막 딱 근엄하게 탁발을 탁 나오고 그 무슨 성이더라? 사회성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딱 걸어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위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제메꼬로 촐랑촐랑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에이? 실제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딱 차려갖고죠. 그 시내를 있잖아요. 성안을 탁 걸어가는 걸 보고 목갈라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홀딱 깎인 겁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행자다. 저 사람을 가르친 스승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흑업지급 도반인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알고 계시죠, 그죠? 사립부터 존재한테 안 갑니까, 그죠? 왜냐면 두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이야기해주고 같이 가서, 그죠? 이제 깨달음을 실현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흐급지급 뛰어가갖고, 그죠? 사립부터 존재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내에, 그죠? 멋진, 그죠? 수행자가 한 명 나타났다. 그 사람의 스승은 위대한 사람일 거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죠? 그걸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립부터 존재하고, 목갈라는 존재가 탁 나오잖아요. 딱 놓아서 보기 정말로 멋지게 걸어가는 게 있잖아요. 정말로 수행자거든. 깨달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탁 가서 앞에 가서, 그죠? 합장하고죠. 수행자시여,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당신의 스승은 뭐를 가르치십니까? 딱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으로 있잖아요. 딱, 그런데 뭐를 읊었어요? 제가 좀 지금 갑자기, 그죠? 뭐, 하려니까 한글로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개송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스승은 석가모니고, 그죠? 석가모니 부처라는 석가모니고, 그 스승은 연기를 가르친다. 딱 요래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렇죠? 연기라는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이 사람들은 왜냐면 굉장히 수행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연기를 가르친다는 이 한마디를 듣고 뭡니까? 깨달아버린 겁니다. 예루자가 돼버린 두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죠? 정말로 그렇게 상수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우리 스승은 연기를 가르친다. 딱 요 말 듣고 보면 딱 마음이 열리버린 겁니다. 예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갖고, 그죠? 부처님 제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제자 될 만하죠, 그죠? 그래서 사리부따 존재하고 목갈라 존재,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사리불 존재하고 목련 존재가 부처님의 상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야기하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 아주 많은데, 그죠? 본 주제가 아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그죠? 살짝 선생님들의 관심만 살짝 요래해놨고,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만들어도 됩니다. 그죠? 요래놓고 그럼 지금 본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그죠? 우리 경의 결집인, 그죠? 디가니까야는 부처님을 시봉한, 그죠? 우리 그 아난다 존자와 그 제자들이 전승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인 마찌마 니까야는 어느 분과 어느 분의 제자들이 결집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상수 제자인 사리부따 존자겠죠. 그죠?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했,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 6개월인가, 그죠? 한 8년인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 의하면은, 그죠? 부처님 돌아가신 거를 사리불 존자는 살아서 도저히 막 그걸 막 못 보겠다 이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스승이 돌아가신 걸 제자가, 그죠? 그걸 본다는 거는 막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먼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 참 멋있죠, 그죠? 뭐 정말 그런 건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다 다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죠? 그래서 사리부따 존자는 부처님보다 6개월로 이제 8개월 먼저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나, 어쨌든 그렇지만, 그죠? 그 제자들이 마찌마 니까야를 전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다 알아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상육단 니까야죠? 그죠? 그럼 상육단 니까야는 어느 분의 제자들이 전승했을 것 같아요? 예? 목갈라나 존자?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목갈라나 존자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리부따 존자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인가 모르겠지만,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그 목갈라나 존자는 아닙니다. 그럼 목갈라나 존자가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북방불교 선종에서 중시하는 가사파 존자 있잖아요. 가습 존자와 그 제자들이 세 번째인 우리 그 상대니까였잖아요. 특히 상대니까는 방대하면서도 경을 주제별로 있잖아요. 굉장한 경들을, 물론 다 경이죠. 굉장한 경들이지만 주제별로 해서 멋지게 경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분량도 많고. 이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을 대행했다 그럴까? 부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사파 존자잖아요. 가습 존자가 부처님 말 가르침을 결집도 했고, 그럼 가습 존자는 부처님보다 적어도 한 10살 정도 연상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연세도 많고, 그러면 뭡니까? 두타행을 했기 때문이죠. 숲속에서, 그죠? 고행을 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습 존자와 가습 존자의 제자들이 상육단 니까야를 전승해 왔습니다. 됐죠? 외우기 쉽죠? 그죠? 디가 니까야 누구? 아난다 존자. 마찌마 니까야 누구? 사리불 존재. 뭐, 이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뭡니까? 상육단니까야, 누구? 가습 존재. 가습파 존재. 가습 존재.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우리 그 사부니까야로 보면은 앙구따라니까야 남았죠? 그죠?
그 주제의 가르침을 하나씩 전가하는 식으로 또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거는 어느 스님의 제자가, 어느 분의 제자가 전승했을 것 같아요? 네? 부처님 그때 마지막 인멸하실 때, 그죠? 인멸하는 과정을 쫙 그 보면 이분이 나타납니다. 그죠? 부처님이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인멸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초선에 들었다가 그죠? 초선에서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상수멸 있잖아요. 최고의 경지라는 상수멸에 딱 들었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뭐라 그러세요? 부처님이 인멸하셨다. 이라 하니까 뭡니까? 이 스님이 있다가 아직 부처님은 인멸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렇죠. 아나율, 아누르따, 원어로 보면 아누르따라 그러고 북방에서는 아나율 존재라고 합니다. 아나율 존재는 신통제일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너무 정지를 많이 갖고 저 눈이 멀고 그랬지만 신통제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워낙 그 수행의 경지가 깊었기 때문에 그죠? 아난다 존재는 인멸했다 하지만은 이 뭡니까? 아누르따 존재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이 아니고 상수 멸정에 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직 인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상수멸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고, 뭐 아누르따 존재는 사실 뭐 부처님 또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그죠? 뭐 정말로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은 다시 뭡니까? 상수멸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다시 거꾸로 비상비비상처, 그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제4선, 3선, 2선, 초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2선, 3선, 4선에 드시죠, 그죠? 4선까지 가시죠, 그죠? 그래서 4선에서 우리 삼매의 경지에서는 인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4선의 경지에서 나와서 바로 인멸하셨다고 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주석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나름대로 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가 내까야 하고 상황적인가 주석서에서 이런 글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상유따니까 안구따르니까야는 아누르따 존자와 그 제자들이 전승을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방대한 부처님 말씀이 전부 옛날에는 구전이잖아요, 그죠? 이제 구전을 해갖고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계속 이렇게죠. 각 부파별로 각 그죠? 이제 이제 그거로 별로 있잖아요. 디가 니까야를 전공하는 분이 있고 맞지만 디가를 전공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외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조금 그 부처님 말기에 나온 경들은 보면은 경에서 바로 말하는 말 디가 바니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가 바니까는 디가는 디가 니까를 이야기하고 바니까라는 말은 암송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나 하면은 노래하는 거 암송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디가 바니까라는 말은 디가 니까야를 암송하는 스님들을 디가 바니까라 합니다. 됐죠? 이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디가 바니까라 그럽니다. 그죠? 바니까라는 말은 암송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가 니까야를 그 디가 니까는 장부지요. 그죠? 우리 북방의 장암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장부를 암송하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가 바니까니 맞지마 바니까니 이런 말들이 이미 니까야에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초기 경들은 튼튼하게 이렇게 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암송으로 구전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구전 암송이라 했다면 잘못된 게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쓰는 것도 그죠? 에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노래로 암송해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전부 그죠? 소위 말해서 그죠? 엉터리다, 후루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요새까지 컴퓨터 발전지 누가 뭐 외웁니까 어때? 그렇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죠? 인도라는 나라를 요만큼도 모르는 정말로 그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도 몇 년 있었습니까?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인도 전통 이제 그 베다 아까 말씀드린 베다 배운 데 있잖아요. 6살, 7살 때부터 가서 지금도 많은 이제 바라문 자제들이 그 이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베다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가보고 이랬습니다. 운율로 해가고 외우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은 같이 합창, 합송해서 하면은 잘못된 게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갖고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자식 이래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음악 체험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반주 맞춰고 땅땅땅땅 하다가 그죠? 뭐 음악 선생님이 신나서 막 이사다가도 누가 한번 이상한 소리를 끽 내피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빡 나고 피아노로 막 빵 치면서 어떤 놈이야? 기억 있죠? 제 지네 말 아니죠? 그죠?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음이라는 거는 하나 틀리면 뭡니까?
완전히 막 발각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전통적으로요 이렇게 내려온 데서는 딴 게 오히려 절대로 저는 확신을 가지는 게 절대로 딴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그죠? 하다못해 우리 지금 유행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듣던 유행가 저는 무식해 갖고 동백 아가씨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 이거 뭐 창피한데 그죠? 동백 아가씨거든요. 어릴 때 그죠? 여섯 일곱 살 때 들었던 노래인데 지금까지 음정박자 가사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뭡니까? 노래 잘 못 부르면 A 됩니다. 가사 응태리 하면 A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다 뭡니까? 음정박자 다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전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딴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진짜 우리가 그죠? 적어서 이슬이 들어갈 확률하고 노래를 해서 이슬이 들어갈 확률은 노래해서 내려온 것은 이슬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그죠? 이제 스리랑카에서 불교 교단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죠? 제일 먼저 스리랑카에서 분열된 것이 스리랑카에서 뭐 BC 1, 2세기 이때 분열됐다 그러거든요. 그게 왜 분열됐는가 막 교학 때문에 분열된 게 아니고 요놈의 합송 때문에 분열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우린 예불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예불 하는 게 뭡니까? 제일 그 하는 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도 예식 할 때 귀불 양족존 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요새는 노래를 하지만. 그러면 그쪽은 뭡니까? 부땅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또 두 띠안 빼려서 또 그래서 전부 아홉 번을 하고 뭐 그걸 하잖아요. 제일 기본인데. 그걸 아침에 예불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부땅 살아난 가참이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이걸 한번 적어보면은 알파벳으로 적어보면요. 부땅 살아난 가참이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부땅 이 목적격입니다. 부처님을 귀처로 하여 갑니다. 가참이는 간다. 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귀처 살아나는 의지처 귀처 말이거든요. 부따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여 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옮긴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음되는 게 요 발음입니다. 요 발음. 그죠? 여기서 이거를 부당으로 읽어야 되느냐? 영어로 하면 요거 있잖아요. NG. 안 그러면은 발음을 해야 되느냐? 그죠? 발음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지금도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당 NG 발음 있잖아요. 부당 살아낭 가참이라고 또 어떤 무리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를 당으로 안 오고 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부담 됐죠? 부담 살아남 가참이 이래 한다는 겁니다. 됐죠? 발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는 우리 살던 그 푸나 마라시트라 그쪽에서는 이거를 전부 미음에 가깝게, 음에 가깝게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부담, 살아남, 가참이. 다 이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전통 불교 있잖아요. 스리랑카로부터 해서 날아오는 불교 빨리에서는 이것이 NG에 가깝게 합니다. 부당 있잖아요. 요거에 가깝게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그죠? 2000, 그죠? 3,400년 전에 벌써 이게 이제 뭡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게 발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모여갖고, 그죠? 아침에 이제 부처님께 이제 부땅 사람 가참이 예불을 합니다. 예불을 하는데 한 절반은 뭡니까? 부땅 살아남 가참이라고. 한 절반은 부담 살아남 가참이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귀에 거슬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음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음정박자 이거 틀리면 뭡니까? 빡 짜증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 삼,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를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담 살아남 하니까 뭡니까? 부당 살아남 사람,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부담 살아남 하지 마라! 이거는 부당 살아남, 당에 가까운, NG에 가까운 발음이다. 이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할 말 또 있습니다. 어이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가면은, 이거는 부담으로 한다. 이게 더 가까운 겁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적으로 보면은 M에 가깝습니다. 됐죠? 그죠? 저는 지금 인도에 있었고,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주로 배웠기 때문에 요래 발음하는 겁니다.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뭐 이론적으로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티격태격. 그럼 아침부터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그죠? 부처님한테 딱 예불을 하는데,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딱 앉았는데, 아, 저기서 부담, 살아남, 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당 사랑하는 사람들은 짜증이 팍 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찌그닥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딴 뭔가 외부적인 힘을 빌린다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부당을 지원을 해갖고, 그죠? 부당한 사람들은 다 떠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이 케어업해야 될 게 있는데, 불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뭘 해서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끝까지 이게, 그죠? 이성적으로 이게 화합이 안 되면은 서로 갈라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이제 갈라서게 된 겁니다. 요새 그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도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까지 가갖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빠이빠이 이래 하잖아요. 그죠? 제일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빠이빠이 했다는 말은 뭡니까? 파가 두 개로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우리가 종파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여러 가지 종파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교학적인 견해가 다르고, 그죠? 이제 그 이론이 다르고, 실천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발음이 다르고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뭡니까?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그 종파가 생기고 이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 있었던 최초의 종파 분열은 요놈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M 발음 요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요것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음이 있잖아요. 외우는 것을 인도 전통이나 인도 문화에서는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자부 날아가면요. 미얀마든 스리랑카든 태국이든 인데 가면요. 경을 정확하게 있잖아요. 잘 외웁니다. 그 사람들. 왜냐면 출가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이 경을 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우는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전부 합창입니다. 딱. 우리는 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요새는 반야신경 독성하면 이제 우리도 음정박자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제보살 행심. 그렇잖아요. 딱 높낮이까지 거의 다 요새는 그죠? 합동수계를 하니까 다 같지만 우리 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명이 반야신경을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100사람 다 발음이죠. 음정이나 높낮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통해서 있잖아요. 이걸 딱 그 정확하게 고정을 해서 지금도 스리랑카, 특히 태국, 미얀마, 저는 태국에 많이 가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요. 우리 고제장단이 정확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있잖아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장음, 단음 구분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장음, 단음까지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하니까 내가 그죠? 단음으로 발음, 장음인데 단음으로 발음해 부르면 앞서가 버리거든요. 아차!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죠? 다 이걸 하다 보니까, 그죠? 그 경전 외우는 것이 고제장단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벌써 이렇게, 그죠? 방대하니까 네 부파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그 디가니까이를 암송하는 무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저는 100% 믿고 신뢰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북방이 대승불교 쪽에서는 좀 그거를 자꾸 이제 흐트러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거나 우리나 똑같다. 그죠? 우리가 대승이 후대에 나온 거 아니다. 너것도 후대에 나왔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깜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죠? 이제 뭐 딴지를 걸고 이러는데 저는 인도에 가서 있잖아요. 인도에 가서 살아보고 지금 있는 베다 학교 가서 암송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저는 쑥 들어갈 거라고 제 남대로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죠?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은, 그죠? 온처개근제연, 그 다음에 37보리분법. 이제 이렇게, 그죠? 전승이, 그죠? 그 부처님 교학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죠? 전승이 되어 왔다.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그죠? 43쪽 펴보십시오. 43쪽 펴보시면은 제3장 열반 이렇게 해서 그죠?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그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금생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내생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금생의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는 그죠? 보시, 지계, 학문, 기술. 내생의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는 보시와 지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제 3장에서는 열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 열반,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앞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읽어봤지만, 그죠? 이 열반에 대한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크게 그죠?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보면 두 번째로 줄여 보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발임, 소멸, 열반이라는 요 문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 또 처리집니다. 이건 열반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열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초기경에서는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란다. 이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열반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게 열반이냐? 이라 하면은 탐진치가 다 해소된 경지, 다 소멸된 경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열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무의라고 이야기하죠. 무의 혹은 무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법을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그죠? 이제 열반은 무의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또 어떤 문맥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염오,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이런 또 문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 가지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그죠? 상위 니까이 등의 도체에서 나타나는 염오, 이욕, 소멸이나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소멸의 동의어요. 해탈, 구경, 해탈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됐죠? 이제 왜 요번 시간에는 여기 안 나오나? 이랬죠, 그죠? 또 나왔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또 염오, 이욕, 소멸로도 경이 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좀 있으면 다 나오겠지만, 그죠? 이때 말하는 소멸과 그죠? 그 해탈, 구경, 해탈지는 바로 열반의 경지라고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소멸의 동의어요. 해탈, 구경, 해탈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소멸이야말로 불교의 진리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인 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됐죠? 우리 사성제는 고진멸도고, 그죠? 어떤 것이 멸성제입니까? 바로 열반이 멸성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멸은 소멸이고, 그죠? 그래서 멸은 열반은 소멸 니로다와 동의어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므로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요. 그 궁극적 행복은 바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경지 인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스님들은 불교의 목적을 이고 등락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괴로움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고 이 괴로움의 소멸된 열반의 경지는 세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 것이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고 소멸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자, 괴로움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래지요. 이것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그죠? 집성제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애입니다. 그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은 그죠? 이제 도와 도닦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열반이 그냥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 수행을 초기 불교에서는 도 혹은 도닦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 두 개 다 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격히 구분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자, 도는 초기 불교에서 보면 막가의 음력이고 그 해놨죠, 그죠? 도해서 가로해서 막가 해놨죠, 그죠? 막가의 번역이고 혹 또 도닦음은 빠띠빠다의 번역입니다. 됐죠? 요거는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도와 도닦음에 대해서 즉 팔정도 할 때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 자세히 그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알고 싶어서 미치겠다. 지금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67쪽 한 펴보십시오. 367, 368쪽 한 펴보시기 바랍니다. 367쪽 펴보시면은 그 뭐가 나옵니까? 우리 팔정도 항목에서 도와 도닦음 나오죠. 그죠? 됐죠? 그래서 도와 도닦음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368쪽 한 펴 보십시오. 368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는 게 이처럼 막가와 빠띠빠다는 동의어로 간주하지만 막가는 도닦음을 통해서 정득된 도의 경지. 됐죠? 우리 도의 경지 하면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이라죠. 그죠?
즉 예루도부터 아람도까지 문맥에서 많이 쓰이고 팔정도나 도승제의 표적으로 쓰이며 됐죠? 우리 팔정도 할 때 그죠? 이 도는 막가의 그 번역입니다. 그죠? 표적으로 쓰이며 쓰인다. 그리고 이제 빠디빠다는 우리가 그죠? 이제 중도로 표방되는 실제적인 팔정도 수행 즉 도닦음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도 그러죠. 그죠? 중도란 말 많이 쓰죠. 그죠? 불교는 뭐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때 중도의 도는 뭔가 하면은요. 막가의 번역어가 아니고 아띠빠다의 번역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실제적인 뜻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죠? 이런 말이 나온 김에 그죠? 우리가 도로 옮기는 그죠? 이거 막가는 영어로 말하면 바로 패스하고 똑같습니다. 길. 길 있죠, 그죠? 길. 길을 우리는 도락을 합니다. 그죠? 그 막가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도로 옮기고, 이제, 그죠? 이제 이 빠띠빠다는, 저는 이제 도닦음으로 옮긴 빠띠빠다는, 이거를 좀 접두어가 빠라띠고요. 루트는 빠다입니다. 빠다는 영어로 말하면 to go의 뜻입니다. 그죠? 가는 것. 됐죠, 그죠? 빠라띠는 뭐뭐 위에, 이제 뭐뭐에 반대해서, 그죠? 우리 길을 간다는 것은 길이 있고, 이 길을 대해서 밟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길이고, 빠띠빠다는 뭡니까? 이 길 위를 밟아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엄격히 구분해서 옮길 때에는 중국에서는 이 빠띠빠다는 행도로 옮겼습니다. 행도. 그렇게 좀 뭐가 떨어지죠? 행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길을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도를 실천한다는 뜻도 되고 길 위를 걸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빠띠빠다는 중국에서 행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해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도로 옮기고 이거는 도닦음으로 옮긴 겁니다. 됐죠? 도닦음은 실천의 의미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도 닦는다는 말. 그죠? 특히 우리 선방에서 많이 쓰는 우리도 말에서도 그죠? 저도 우리 집안이 뭐 대도 불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에 왜 가느냐 하면 우리 위에 사람들은 다 도닦으러 절에 간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도닦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닦는 게 뭐 주로 뭐 해갖고 뭐 신통이 팍 자유자재하고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절에는 도닦으러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닦음이라는 실천의 의미를 넣어서 그 막가는 도로, 그죠? 빠띠빠다는 도닦음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구분해서 옮길 때는 막가는 도로 옮기고 빠띠빠다는 행도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내일쯤 돼서 우리가 사승제 배울 건데요. 사승제에서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고승제, 집승제, 멸승제, 도승제잖아요. 그죠? 도승제라 할 때 표제어로는 막가가 나오지만은 그죠? 그 실제로 이제 쓸 때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실제로 하나하나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도닦음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는 놔두고 도와 행도의 차이. 막가와 빠띠빠다의 차이는 뭡니까? 도는 그저 길을 이야기하고 도닦음은 길 위를 걸어가는 것. 실천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 행도 혹은 도닦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다음에 요거 할 때 팔정도 할 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중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죠? 그래서 도와 도닦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좀 더 지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선 그 페이지 적어 놓으십시오. 367페이지라고 옆에 딱 적어 놓고 그 부분을 저녁에나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앞뒤가 서로 많이 연관이 돼가 있습니다. 그죠? 앞부분 하다 보면 또 뒷부분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그런 거는 제가 가능한 한 다 여기서 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놨다가 서로 연관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직접, 그죠? 소위 말해서 저자한테 직접 강의 듣는 큰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사승제의 두 번째인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요. 소멸의 원인인 도닦음은 네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해서,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을 실현하는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인 사승제가 불교의 근본 진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뭐, 다 뭡니까?
그 들어보면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앞에부터 계속 강조되어 나오지만은 그 밑에 문단을 보면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초기경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말씀이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상주니까 등 여러 곳에서는 열반의 실현은 강조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열반의 실현에 줄 것이고요. 그 원으로 보면 니빠나 사치끼리야야 그래서 초기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 특히 우리 출가자들의 불교의 목적, 열반의 실현. 뭐 딴 건 다 까먹어도 그죠? 요 하나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실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어떻게 하면 열반을 실현하냐? 뭐 당연하죠. 우리 37 보루분 닦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죠? 조금 이따가 살펴볼 그죠? 우리 제 4장에서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를 저는 7가지로 분류해서 그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 놨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낮 그 아침 시간에 또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되는가? 만일 그 방법이 없이도 열반은 문득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행심의 논리, 저 로또 복권의 논리다. 그렇죠? 그죠? 자, 열반은 당연히 우리 상식 중에 상식이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을 초기 불전에서는 바와나라는 수로 총칭하고 있는데 초기 불전의 도체에 나타나는 바와나는 팔정도를 근간으로 하는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즉 37 보리분법 혹은 조도품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본서 제 3편에서 그죠? 밑에 주에 보면 다 해 놨죠. 그죠? 17장부터 25장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면은 무조건 37 보리분만 닦으면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해야 된다. 37 보리분을 닦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앞 시간까지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7 보리분을 닦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뭡니까? 온처계제연이잖아요. 그죠? 온처계근 제연할 때 바로 거기서 그죠? 우리 반야신경이 나오는 도리죠. 그죠? 다섯 가지로 온처계제연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온이고, 그죠? 세상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뭡니까? 처와 계고,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우리 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는 연이죠. 그죠? 연기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교학체계로서 온처계제연. 이 다섯 가지 혹은, 그죠? 근을 넣은 여섯 가지 이 주제를, 교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우리는 실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학과 수행.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사실 이러한 이해는 37 보리분법의 근간이 되는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의 내용이기도 하고 칠각지의 태법각지며 등등등 했습니다. 자, 우리 뒤에 팔정도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죠?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특히 우리 기본 그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저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죠?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도 닦는 종교랍니다. 그럼 어떤 게 돕니까? 어떤 게 도냐 이러면 우리는 선문답으로 받아들이죠. 특히 우리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선문답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초경에서는 이건 선문답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게 도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는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 실천 논리니까. 그죠? 그럼 어떤 게 도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서 정확한 대답이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부처님 어떤 게 도입니까? 그렇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팔정도가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뭡니까? 제가 자들도 아쉽게도 그죠? 절에 20년, 30년 다닌 분들도 어떤 게 돕니까? 어떤 게 도냐 물으면은 선문답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거를 실제로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 제가 자들한테 법회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톡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도냐 하면 팔정도라고 자신있게 탁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어떤 게 도냐, 또 어떤 게 마음이냐, 어떤 게 법이냐, 이런 물으면은 제가 자들의 반응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면 막 그 사람들이죠.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어떤 게 도냐? 이러면 그죠? 제가 자들 반응이죠. 앉았다 그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요래 합니다. 맞죠? 좀 더 웃을게요. 아, 요래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요래합니다. 그러니까 요래하고 딱 요래합니다. 요 반응이 딱 나옵니다. 요 반응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좋으니까 지는 모르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이십하고 됩니까?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됐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요래하겠어요?
요래 살펴보고 법사하고 법사 스님하고 그죠? 얼굴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주치면 어? 보살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사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래 살펴보고 딱 요래 해버립니다. 요래 눈 딱 내려깔고 있으면 얼굴 안 마주치니까 다시는 지킬 일이 없겠죠. 그죠? 고래 해봅니다. 실제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그죠? 뭐 제가 볼 때대로 막 그죠? 막 재밌다 웃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죠? 어떤 스님이 그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가서 그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팔정도 이래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고 저는 뭐 이렇게 좀 부추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광사에 있는 우리 그 불자님들은 또 티베트에서 어떤 스님이 그죠? 오시갖고 어떤 게 돕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 게 뭡니까? 수십 명이 동시에 뭡니까? 팔짱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스님 잘했죠? 이러더라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라면은 적어도 어떤 게 도냐? 팔짱도가 도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질문들이 많지요. 어떤 게 마음입니까? 요거는 더 미치겠죠. 어떤 게 마음이냐? 우리는 성문답으로 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강조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강조했습니다. 주석서 문헌대도 했었죠. 어떤 게 마음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마음입니까? 와, 미치고 팔짝 뛰겠죠? 아닙니까? 안 그런 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마음이냐 이러면 서문답으로 밖에 안 받아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학적으로 어떤 게 마음이냐면 어떤 게 마음입니까?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예? 네? 안 가르쳐야 되겠다, 그죠? 살짝, 이렇게, 이제 관심을 해놓고,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하다 보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마음이냐? 이거는, 그죠? 교학에서는 분명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분명한데, 사실 요 분명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비달마 있잖아요. 이 전체가 이 마음이 뭐냐는 요 데피니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그죠? 요 마음이라는 데피니션에다가 살짝 살을 살짝 붙여가면 뭡니까? 이 복잡 다단하고 어려운 듯 보이는 아비달마가 쫙 전개되는데 멋있게, 재밌게 전개됩니다. 아, 관심 막 생기죠? 안 생깁니까? 뭐 안 생기면 그만입니다. 특히 뭐 선생님들은 이런 우리 뭐, 화두 참고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관심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게 법이냐? 와, 이것도 미치겠죠? 이것도 또 서문답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게 법입니까? 요 중요한 거를 초기경에서 데피니션을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주제니까 뭐 오늘 시간 되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가르침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기본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지, 그죠? 앞으로 하다 보면은 기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죠? 뭐 하면 뭐라는 답이 바로 톡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게 정견입니까? 정견은 중요하죠. 초기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게 도냐 했을 때 팔정도가 도입니다. 그죠?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가 중요한 만큼 팔정도 여덟 가지 데피니션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뭐든지 제일 처음 나온 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정견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정견입니까? 우리가 저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알고 싶으면 미치겠다 하는 분들은 그죠? 369쪽 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도 펴보시고요. 어떤 것이 정견이냐? 제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 369쪽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죠?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을 이름에 남에 대한 지혜. 그렇게 되어있죠. 그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견이냐 했을 때 정견의 내용은 첫 번째로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다른 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연기에 대한 지혜.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됐죠? 연기는 뭡니까? 무명행식하는 12연기를 대표로 하는 이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됐죠? 그죠?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를 아는 것. 이것도 우리는
그 정견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견은 두 가지로 데피니션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죠? 사성제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성제와 12연기의 가르침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12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그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그럼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것 저것에 무엇이 대입됩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무명, 년, 행, 행, 년, 식. 이건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무명, 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멸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건 뭡니까?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괴로움의 발생구조는 사성제에 보면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가 괴로움의 발생구조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는 사성제 보면은 멸성제와 도성제와 괴로움의 소멸구조죠.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와 팔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성제와 12연기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렇게,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견이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하나는 떠올라야 됩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건 떠올려야 됩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떠오르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연기에 대한 지혜도 당연히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기본 데피니션 좀 한 50개 정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 50개 정도, 뭐 많으면 100개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 데피니션이 우리는 딱 이해가 되고, 그죠? 기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프로잖아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쭉 이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쪽 밑에 또 보면 그죠? 또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부처님의 교학 혹은 교법이라 부르며 이런 체계를 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또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6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이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온처 계제연.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온. 됐죠? 그 중에서 또, 그죠? 그 밑에서 세 줄 내려가면은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 18개. 됐죠? 동그라미 다 쳐놓으십시오. 그럼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세상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조물주니 절대자니 신이니 하는 어떤 힘센 존재가 만들어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와 세상은 조건 발생이요. 여러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간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구명하지 등등 나오죠. 이거는 뭡니까? 연이죠. 그죠? 연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거를 고담 문단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나와 세상에서 진행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철저하게 밝히시는데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래서 온처계연이 지금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와 세상과 여기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 대한 연기적 관찰은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체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저 사성계로 본다. 됐죠? 그러니까 기본 가르침은 뭡니까? 온처계연제가 되죠. 제 식으로 표현하면 온처계제연입니다. 이것이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47쪽에 보면은 이거는 뭐가 해당되겠어요?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에 해당됩니다. 됐죠? 불교의 인간관이 뭔가? 궁금하죠? 그죠? 우리 요새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로 또 불교가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관입니다. 그죠? 인간관 혹은 뭐 인생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하잖아요. 그죠? 불교의 인간관, 인생관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답이 나가야 됩니까? 오온이 바로 불교의 인간관 혹은 인생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또 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교의 세계관은 뭐가 불교의 세계관입니까? 처와 계의 가르침이 불교의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처와 계라 해야 되고. 그러면 진리관도 중요합니다. 그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대해서 모든 사상체계, 철학체계, 종교체계는 이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관은 뭡니까? 사성제가 불교의 진리관입니다. 그죠? 그래 나와야 되고. 그럼 또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또 뭡니까? 특유한 하나의 관점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불교의 연기관은 뭡니까? 12연기로 대표되는 그죠?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되고. 그럼 이건 다시
앞에 풀어보면 온처, 계제, 연의 가르침이 불교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 막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막 많이 돼버린대요. 일단 그죠? 일단 우리 또 1시간 지났으니까 또 10분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